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테란이 1킬 기록 중이고요. 조기석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 서킷 브레이커로 가보겠습니다. 네, 2세트 시작이 됐고요. 근데 뭐 왜 이렇게 이집트는 뭐예요? 그 또 많은 분들이 선택의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이집트는 저고요. 아, 그래? 이집트에서 왔냐고 자꾸 저분이 되게 신경 쓰이네요.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모가 이집트에서 온 외모 같다고. 안 그래 보이는데? 그리고 그리고 우리 전태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제 네. 아, 어저께 지옥을 들어갔다 나와서 어 그래요? 네, 지옥에서 살아나왔더니 힘드네요. 네,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그때 개인 방송. 네, 근데 아, 정말 예. 지옥이더라고요. 아 예예. 네. 근데 그 괜찮아요? 부작용 같은 거 없어요? 네? 부작용 같은 거. 어제 부작용 맞죠? 아, 그냥 부작용 맞지. 네, 어제 결혼을 했으니 네. 그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이지. 후유증 많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뜩이나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한데 조명이 네. 예, 예. 아, 지금 네, 어, 얼굴이 누렇게 뜨게. 맞아요, 맞아요. 예, 더 그래 보이게끔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 감자 익은 것처럼. 아, 그래서 감자가 나와서. 뭔 소리인가? 아, 근데. 네네. 어차피 지금 잠깐 초반이니까 여담을 예. 하자면 오늘 같이 왔거든요 전태규 회설이랑. 아. 근데 차에 처음에 타셨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잠 너무 못 잤다. 그래서 제가 한숨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 이때 잠이 오겠냐? 그러시고 20분 뒤에 코고셨어요. 진짜 코고셨어요. 예. 그래도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분에 충실할 테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베럭스 선택해주고 이거 대각으로 일단은 11시에서 조기석 선수가 5시에서 도재욱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서킷 브레이커를 선택했다는 게 예. 진짜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보통 뭐 맵에 이점을 좀 가져가려고 예. 하는데 투온, 서킷 이게 뭐 밸런스가 좀 뭐 많이 무너져봤자 뭐야 진짜 6대4예요. 많이 무너져봤자. 예. 그렇죠. 그럼 뭐 5.5 대 4.5 정도 진짜 밸런스가 괜찮은 맵인데 근데 프로토스 상대로 서킷이다. 운영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고 본인이 요새 기세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재욱 선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도 KCM 종족 최강전의 올킬러다. 한때는 진짜 네. 책임지던 그러니까 선수라는 어떤 그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성적을 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에이스 역할을 했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무기력한. 아래쪽에서 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때도 있는데 네네. 지금 성적이 조금 사실 애매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도재욱 선수는 네, 그래서 맞아요.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도 같은 팀에 있던 뭐 장윤철, 김윤중 선수, 뭐 변현재 선수도 이렇게 좀 활약을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프로토스가 포인트를 제법 쌓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맏형으로서 이번 경기 때 퍼스트 시즌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활약을 좀 보여줘야죠. 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추천해주시고 즐겨 찾아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스 조절을 하고 있는 네. 걸로 봐서는 뭐 빠르게 멀티를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예. 도재욱 선수도 어제 풀오브 정찰을 안 나간 거 보니까 예, 빠르게 같이 앞마당을 예, 가져가겠다는 생각 같아 보입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일단 서킷에서의 어떤 양산형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들이고 이 조기석 선수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플레이가 예. 벌처 플레이예요. 벌처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주고 정명훈의 그것처럼 네, 마인 활용을 굉장히 잘하면서 이 프로토스전의 강점이 있는데 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서킷을 고른 것 같거든요. 아.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테란이 여타 다른 맵보다 좀 더 수월한 맵이다 보니까 빠른 멀티를 바탕으로 정말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벌처 예, 이 벌처 플레이를 좀 활용을 하겠다는 게 조기석 선수의 맵 선택의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SB 커트. 가끔씩 저런 일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방금 드라군이 공을 땅바닥. 던졌는데 예, 예, 땅 던진 거, 땅 때린 거. 드라군만 그래요. 말 안 듣는 유닛들이 프로토스에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참 프로토스 유닛이 되게 던지는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리버도 그렇고 드라군도 예. 그렇고 원래 되게 과학적인 종족 아닌가요? 네. 최첨단 종족이 프로토스 아닌가요?
설정상은 설정, 네, 설정상은 제일 멍청해. 설정상은 거의 왕이죠. 테란도 그러니까. 지켜보고 저그도 지켜보고. 네, 설정상은 왕인데 가끔씩 저러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중요한 순간에 저러면 진짜 화가 나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경기 초반이라서 예. 어 그리고 조기석 선수도 지금 그 SCB 정찰을 통해서 예. 3파일런까지 확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빠르게 뭐 엠베라든지 아카데미가 올라가진 않는 모습은 조기석 선수도 SCB는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봐야 될 것은 다 보고 죽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재욱 선수는 로봇 3개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예, 보통 대각선에서 네. 이런 류의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예. 지금 테란도 아까 마린을 꾸준히 찍으면서 팩토리가 늘어나고 지금 뭐 마인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수비적인 그림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대각선이다 보니까 양쪽 다 수비적으로 해서 뭔가 좀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고 예, 운영을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프로토스는 일단 3게이트는 올려만 놓고 옵저버로 확인 후에 선택을 하겠죠. 예. 자 넥서스는 이미 완성돼가지고 가동 중이었고요. 쓰레기트 상태 그리고 옵저버가 잠시 후 나올 예정입니다. 아 조기석 선수도 지금 최악수인 게 네 이게 최악이죠. 최악수예요. 네, 최악수가 되는 게 도재욱 선수가 뭐 만약에 뭐 배를 불리었다. 네, 뭐 그랬으면 적거나. 그렇죠. 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3게이트를 가도 사실상 뭐 컨트롤 뭐 싸움이긴 하지만 프로토스가 유일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예, 예. 자, 근데 하필 대각선에 네, 근데 하필 맞춘 빌드예요. 이거는 만약 트리플 없으면 뺄 확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트리플이 없으면 빼주는 게 조기석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리버도 생각해서 네. 지금 조기석 빠꾸 있습니다. 리버가 네. 돌아와야 되거든요. 사실 리버였으면 이게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죠. 네, 가장 좋은 빌드. 오, 돌아오고 네, 있고요. 드래곤 상당 있습니다. 네, 빌드 상성상 네. 도재욱 선수가 벌처 빈집만 안 당하는 그렇죠. 네. 일단 조금 잡아먹는 근데 이게 대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낙가먹기 때문에 조기석이거든요. 한 마리 자 비비기 두 마리 네, 벌처 빈집만 두 마리 들어왔어요. 안 당하면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래도 저 이거는 이거는 조기석이 굉장히 이득인 게요. 아 그리고 지금 심시티가 네. 좋은 게 왼쪽 아래 심시티를 다 해놔서 벌처가 지금 이쪽밖에 공격을 못해요. 예. 아 그래도 심시티까지 일단 잘 해놔서 피해는 최소화. 네, 피해는 최소화예요. 네, 이게 조기석이 만약에 탱크를 잡히면서 이 플레이가 예, 되면은 예. 도적도 괜찮은데요. 탱크를 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벌처로 마이너를 매설하면서 그냥 트리플 먹고 뭐 트리플 지으면서 안정적이게 추가적인 자원 확보를 가져가도. 예. 조기석이 그렇죠 바로 가져가죠. 이거는 탱크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탱크 지켰고 네. 뭐 큰 피해는 못 줬을지언정 그렇죠. 그리고 상대의 빌드를 다 확인을 했다는 거 네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만약에 저 투 탱크가 만약에 다 잡혔다 그러면 도재욱 선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셔틀 찍고 그렇죠. 줄을 찍고 바로 달려요. 근데 지금은 탱크가 일단 살아갔고 벌쳐도 그렇게 지금 많이 죽은 상태가 아니어서 예예. 도재욱 선수는 그냥 프로브 잡힌 상태로 일단 가야 되는데 상성상 도재욱 선수가 지는 빌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도 뭐 중후반 넘어가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뭐 다 절대적 유리한 선수는 없고요. 네. 아비터 준비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초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건투 경기를 보면 이렇게 서로 탐색전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서로 잽을 몇 번 날려보고 잽을 막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테란이 멀티를 증가시키면서 아무래도 서킷은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단계까지가 조금 수월한 맵이다 보니까 예. 그 이후에 도재욱 선수는 지금 아비터의 힘을 줬고요. 조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자원이라든지 업그레이드의 힘을 준 이 상황에서 결국은 200 전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좀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조기석 선수 그리고 6시에는 마인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테란이 서킷에서 4컴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해요. 4커맨드를 빠르게 찍고 수비를 하면서 그런 운영들을 조금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일단 조기석 선수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추가 커맨드는 건설하지 않고 있는 조기석 선수 그리고 셔틀이 나온 상태 날아가는데요. 다크겠죠. 예. 지금 근데 털에서 너무 안 짓다 보니까 예. 도재욱 선수가 조금이라도 견제를 하려고 예. 다크 드랍을 가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골리앗들과 터렛 대기 중
보면은 조기수 선수가 타이밍도 확실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기가 출중한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상대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거는 멀티를 뭐 예를 들어 미네랄 멀티 위쪽에 지어서 날려야지 이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올 수가 없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엄청 이득이에요. 커맨드 진 SCV를 잡았고 그리고 커맨드까지 강제로 썰어버려서 이제 커맨드 못 찍게만 해줘도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고 아케이드. 지금 다크에도 스캔 묻어 있지 않았나요 지금? 네, 다른 데 가서 내리고 다시 태워야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망토에 묻는다 그러죠 보통. 네. 네. 저게 저도 왜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토스 나였던가. 아니 그 정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캔이 묻잖아요. 내리면은 바로 맞아요. 스캔이 밀가루도 아니고 왜 묻어요? 그러니까요. 크래시 미친 거라 반짝이 아닌가요 스캔? 아 반짝이라서 묻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조규석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돌리고 자원 채취를 할 때 이제 도재혁 선수의 이제 리콜. 예예. 리콜이 잘 떨어지면서 12시까지 치는 뭐 그런 그림이 잘 나와야 돼요. 요새는 1타 몇 피? 3피? 요새는요. 그 테란들 이제 테란 선수들이 단순 리콜 막는 데는 이골이 나와 있어요. 다 했죠. 대처가 잘하기 때문에 도재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진의 리콜을 떨어뜨리면서 12시까지 같이 쳐버리는 그런 양방향식의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줄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리콜이 이제 안 되는 상황 같다 그럼 차라리 리콜을 안 끄고 그걸 한 방 정리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요새 프로토스 유저들이 좀 이상한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패스트 아비터를 하면요 일단 리콜을 가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무조건 리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차라리 리콜 가다 실패하면은 아비터 스페셜 두 방짜리 날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추후에 이제 뭐 전투에 쓴다든지 아니면은 완벽한 뭐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할루시네이션 리콜을 통해서 떨어뜨리면서 양방향 공격. 근데 지난주에 조기석 선수가 리콜 원천 봉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서로 눈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테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콜에 대한 수비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페비터를 상대로. 그렇다 보니까 전태규에서 리언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콜을 갈 공간이 없다면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요새는 뭐 옵점으로 찔러보면서 그 틈을 만드는 플레이들도 프로토스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대기 중.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버는 행위를 하는 거죠. 플레이를. 네, 뭉치기 리콜 금지 안 시켰습니다. 뭉치기 리콜 가능합니다. 본방에 와 계시고요. 이제 리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리콜을 갈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그렇죠. 가장 갑니다. 중요한 타이밍이 뭐 나왔습니다. 마나 146. 일단 육로로 이동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병력 얘는 마나 75. 그 도재욱 선수가 이 병력들이 일단 12시 앞에 집결을 하고 리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병력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테란이 그냥 본진에만 신경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12시 쪽 마인을 제거하면서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테란도 저기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도재욱 선수 저 셔틀이 템플러일 거예요. 예, 할루시 리콜. 무당 이렇게 써야 돼요. 안 그럼 단순 리콜만은 터렛만으로 막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조기석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죠. 자 할루시네이션 리콜. 근데 EMP 있어요. EMP 있어요. EMP 있어요. 마나 1. 이러면 이제 테란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죠. 네, 프로토스 망했죠. 네, 이게 테란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리콜이 막혔다. 그럼 두 번째 아비터 같은 경우에는 마나가 있더라도 뭐 한 130 요 정도 유지가 된다고 쳤을 때 한 방을 치고 나갔을 때 스태시스가 한 방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전태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강행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프로토스 심리가요. 페비터를 하면 가야 돼요. 근데 이 방금 할루시 리콜이 할루시 리콜이 저렇게 이제 한 박스 나와서 아비터가 네 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리콜은 되거든요. 억지로 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조기수 선수가 터렛이 몇 개고 지금 날이 서 있는 게 아는 것 같아요. 알죠. 저희가 3자 입장이니까 아비토로 본진에 리콜 떨어뜨리면서 12시를 친다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 3자니까 근데 조기석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너 아비토로 본진 리콜 와서 떨어뜨리고 12시 칠 거지. 근데 그 아비토까지 막혀버리니까 이제 프로토스에게 남은 건 한방 싸움이에요. 전투. 아 진짜 조기석 선수가 너무 잘하는데 지난주부터 프로토스가 힘을 못 쓰네요. 네 물론
물론 지금 도재욱 선수도 먹고 있는 자원도 많고 항상 싸울 준비는 네. 다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경기가 방금 리콜 한 방에 뭐 경기가 끝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나와요. 결국은 전투에서 이 만회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투 하는 입장은 조기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이도 있고요. 예. 2일업이 아마 됐을 거고 프로토스는 01업인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02업. 02업. 예, 예. 이러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비터가 마나가 쌓일 때까지 조금씩 계속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원을 바탕으로 소모전을 해줘야 되는데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벌처가 진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돼 있는 맵이다 보니까 이 전투를 한 세네 번은 계속 해줘야 돼요. 프로토스는. 아 근데 이것도 일단은 프로토스가 이 싸움을 이겨도 다음 전투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도 리콜을 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만약에 리콜을 갔다가 테란이랑 기지가 바뀌어버린다. 아.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예. 예, 테스타팅에 공사가 다 돼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적으로 멀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EMP! 자 203 EMP 안 맞았고요. 지금 EMP를 맞느냐 안 맞느냐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아. 야 이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여기서 싸웠는데 아 근데 지금 프로토스 유닛 조합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 질럿 드래곤. 이 질럿 템플러 수준인데 지금 드래곤 비율이 너무 없고 저 질럿 비율이 높다는 거는 거의 뚫을 때 저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200병력인데 뭔가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예. 예, 일꾼들이 많은 건지 일단은 도재욱 선수의 병력이 전투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원도 미네랄 7000대, 가스 1000대 이곳은 꽉 찼고요. 자, 도재욱 선수도 지금 한 방 부딪히면은 장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비 네. 한 방 더 정통으로 와, 두 방 다 맞았어. 이러면 조기석 입장에서는 속도감이 더 붙습니다. 뭐냐? 상대는 병력이 들이박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스탠시스 필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상과 지상군이 땅하고 부딪혔을 때는 테란이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석에게는 희소식이죠. 와 진짜 조기석 선수 지난주부터 이 베슬 EMP 명중률이 지금 도재욱 선수는 9시를 일단 끊고 뭐 스타팅도 끊고 하면서 저 나와있는 병력을 싸먹는다 이런 계산인데 조기석 선수가 그걸 눈치채고 본진의 커맨드를 치면서 날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센터도 이런 식으로 테란이 맵을 넓게 쓰면요 프로토스는 스타팅 공사하는 걸 리콜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EMP 맞아서 리콜도 못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무난히 흘러가면 테란도 멀티 쫓아오면서 자원 세이브 되고 공사만 끝나고 그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감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힘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지금은 리콜도 못 가요. 진짜 불만스러운 경기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프로토스 져요. 100% 져요. 이렇게 이런 싸움 구도는 프로토스가 가장 최악이고 테란한테는 최상의 구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시즈 모드 돼 있고 마인 다 매설돼 있고 벌처 진영 다 잡고 달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도재욱 선수가 유닛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지금 맵을 넓게 쓰고 있는 조기석이기 때문에 유닛 돌릴 공간도 없어요. 근데 병력이 왜 이렇게 없죠? 도재욱 선수가? 이게 지금 조기석의 움직임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게 네. 지금 센터를 계속 잡아내면서 상대의 추가적인 멀티 하나씩 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는 추가적인 멀티 하나씩 늘어나면서 동시에 센터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예. 리콜을 못 가는 이유가요. 리콜을 갔는데 병력이 분산이 돼버리면 테란 입장에서는 어디 한 곳을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멀티가 동등한 상태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요 테란이 계속해서 좋아져요. 왜냐하면 테란은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되고요. 프로토스가 테란을 이기려면 벌써 자원으로 찍어 눌리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은 자원으로 찍어 누르지도 못해요. 테란도 예. 자원 세이브를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리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예, 리콜을 그렇죠. 강행을 합니다. 자 예, 일단 리콜을 해서 이제 소모전으로 해서 예예예예 하는 게 뭐 리콜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프로토스 6시 멀티 날아가고 테란 12시 멀티 날아간다. 프로토스가 훨씬 손해입니다 이거. 자 12시와 6시를 맞바꾸고 있는 도재욱 선수와 조기석 선수입니다. 네 이게 테란이 게스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맞바꿨다 그러면은 토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9시와 7시 멀티가 공사가 다 되어 있고 테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하필 6시 라인이기 때문에 저 라인을 못 밀어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7시와 9시도 같이 못 밀어내요. 그래서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6시 병력을 밀어내고 7시 끊고 9시까지
동시에 끊어야지 좋은 상황이 나오던데 이미 테란이 맵을 넓게 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게 도지혁 선수가 지금 가스 처치도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은 게 가스 늘어나는 게 좀 굉장히 느리거든요. 네. 아, 가스 자체가 없네요. 네, 가스 자체가 없고 아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질럿의 비율만 높아지고 있는데 테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 세이브도 잘 돼 있고 벌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나오는 어떤 서킷에 좀 장점이 있어서 예. 병력의 조합에서도 계속해서 테란이 유리한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인데 여기 자리 잡아요. 기억이요. 아, 리콜 포 집중 포화를 맞아. 디펜시브까지 저기서 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조기석이 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총구가 그렇죠. 요새 정말 뭐 조기석식 뭐 낚아먹기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정말 EMP도 맞고요. 정말 좋네요 조기석. 아 잘하는데 조기석. 근데 도재욱 선수 보니까 아까 가스통이 조금했었거든요. 저러면은 가스가 말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가스를 다 퍼서 이식하고 있다는 거고 앞마당은 살짝 남아있고 근데 지금 6시와 3시가 깨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스 스치라는 곳은 앞마당 하나예요. 그렇죠. 에이. 다시 한번 리콜 강행하나요? 일단 마나가 좀 차있는 아비터가 날아갑니다. 근데 도재욱 선수도 지금 멀티를 추가적으로 계속 다 부셔주면서 본인이 계속 멀티 먹고 완전 예. 도망자 토스거든요. 예. 그래서 7시 쪽 한번 차단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이게 술래 잡기를 계속하면 돼요. 예. 지금 술래는 조기석입니다. 앞으로 다녀야 돼요. 근데 조기석 선수가 도재욱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을 좀 빨리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전.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의 전투를 계속 유도하면서 상대의 자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예. 본인은 어쨌든 간에 세이브 자원이 만 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활용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도망자 토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기석 선수는 9시 그리고 12시를 만약에 안정화만 시킨다면 그리고 7시 앞마당 멀티까지 안정화 시킨다면 예.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따라다니지 않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잡아낼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아까 그 같은 팀에 잘 막는 선수 같은 팀에 네. 정면 승부하는 거 진짜 잘 도망다니는 프로토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윤철 선수. 네. 네. 혈압 오르게 만드는. 네. 그래서 도재욱 선수는 이런 이제 소수 싸움 그렇죠. 항상 이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테란의 멀티를 1차원적으로 계속 끊어주면서 본인의 멀티는 지켜야 돼요. 자 멀티를 일단 7시 밀었고 7시 아마다 잠깐 마비시켰고 자신은 6시 재건했고 네. 3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예. 조금씩 틈이 하고 있어요. 예, 테란도 생기는 게요. 예. 추가적인 멀티를 7시 반 쪽에 먹다 보니까 12시와 7시에 병력을 양분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이득 볼 수 있는 전투를 조금씩이라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주도권 잡기 싸움인데요. 지금 현재. 네, 지금 도재욱 선수가 계속해서 멀티를 끊으려고 이제 여기서 전투 버리고 저기서 전투 버리고 있는데 아, 지금 테란의 네. 공업이 3 업그레이드가 끝나서 프로토스가 병력은 많지만 계속 비효율적으로 한 번 더 리콜 없어요, 지금은. 제차리 스테시스. 이후에 리콜인가요? 리콜. 리콜 병력이 대 단위로 와야 되는데 소박합니다. 좀 귀엽게 리콜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계속 멀티 견제 싸움을 좀 펴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도재욱 선수. 도재욱 선수 지금 병력이 200인데 인구수가 너무 많죠. 일꾼이 많아요. 프로브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한시 쪽에도 바글바글하고 여기도 바글바글하고요. 네 지금 200 병력치고는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병력이 많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도재욱이 계속 흔들고 있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예. 결국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12시 안 깨졌고요. 7시 반도 아직 지키고 있고 9시 잘 돌아가고 있죠. 이러면 아비터 만화는 점점 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기석 선수가 병력을 모아서 나왔을 때 과연 도재욱이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있는 아비터의 숫자라든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냐 이 차인데 예. 조기석은 지금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면서 계속 자신의 몸집 불려주고 있고 자원 세이브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예. 이런 게 있어요. 프로토스 유저분이시라면서 공감을 할 텐데 테란이 옥가스를 먹으면은 그리고 옥가스를 먹은 상태에서 버티잖아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거 진짜 힘듭니다. 자 그래서 기동성을 활용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지금 예. 좀
굉장히 바쁜 사실 상황입니다. 굉장히 정신없어요. 7시 반 멀티 계속 흔들어주는 거 좋고 12시가 안 됐다 보니까 예. 7시 반 멀티를 흔들어주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조기석 선수도 6시 쪽에 벌초 견제까지 양 선수도 모두 지금 당장 세이브된 자원은 많지만 결국 이 자원은 병력을 한 두 바퀴 정도 돌리면 반 정도가 사라지는 예. 예, 자원이니까 계속 이렇게 소모전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전면전을 피하고 소모전을 유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 조기석 선수와 도정 선수. 자, 뭉쳤습니다. 지금 조기 선수가 계속 수비만 버티고 있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죠. 한 번 나온 건데 예. 지금 여기서 도재욱 선수는 12시를 깨고 그렇죠. 세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는 막아야 돼요. 3시, 3시에 소스탱크 막아야 되고요. 1시 앞마당, 그리고 1시까지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기석 선수의 병력에 3시 날아가고 1시 날아가고 1시 앞마당 날아가잖아요. 예. 도재욱 선수 자원 아무리 많아봤자 소모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못 잡습니다. 자, 그 다음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자, 소모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 12시를 깼으니 이제 이거를 그렇죠. 한명 이걸 스탠스 빌드. 자, 이에피 맞았습니까? 이에피! 아, 이에피 너무 잘 맞추네요, 중에서. 네. 도재욱 선수 이걸 잡아막아야 되고 지금 도재욱 선수 정신이 없어서 가스를 안 캐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가스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도재욱 선수예요. 자, 그리고 아마 9시 쪽에도 아미터 하나를 좀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기석도 아는 거예요. 3시에 소스탱크. 소스탱크로 3시를 깨고 1시만 밀어버리면 내가 잡을 그렇죠. 수 있다. 네. 그걸 지금 조기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 자, 그 망각했던 그 아미턴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속도전인데 도재욱 선수가 그래도 한 군데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도재욱 선수도 1시까지 다 날아가버리면 그렇죠. 네. 테란이 12시를 복구하고 모여있는 저 병력이 안 잡아먹힌다는 예.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 도재욱 선수 저 나와있는 병력 잡아먹으려면 병력을 두세 번은 쏟아 부어야 돼요. 자, 일단 테란의 자원줄은 끊긴 거죠. 테란의 자원줄 11시 반만 남았어요. 여기만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란도 지금 자원줄 두 개가 날아갔기 때문에 예. 조기석 선수 속도를 높여서 프로토스의 멀티 다 깨고 병력들 잡아먹고 본인의 멀티 복구해야 돼요. 자, 일단은 도적 선수 1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시 역시 게스는 채취하지 않고 있는데 조기석한테 가장 좋은 그림은 1시 저기 1시 쪽에 있는 병력 잡아먹으면서 12시 재건하고 1시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조기석의 동선이 가장 베스트한 동선. 이거 예비! 예비도 맞을 거예요. 이 병력이 잡혀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12시 라인과 오히려 1시 라인도 조기석 선수가 먹어도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6시 라인을 끊었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무리해서 9시 쪽을 먹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공격을 가면서 동시에 멀티를 할 수 있는 동선 쪽으로 조기석 선수는 풀어가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 자원 이제 슬슬 양 선수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만 원 있었는데 도재욱 선수 천대로 떨어졌고요. 조기석 선수도 자원 채취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자원은 없습니다. 거의. 네, 조기석 선수는 예. 12시 복구하면서요. 1시 라인 공격가는 척만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술래잡기 하면 돼요. 토스 병력. 그렇죠. 네. 따라다니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프로토스가 자원이 많이 세이브돼도요. 예. 테란이 공산 방사업이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찍어 눌렀어야 됐는데 자원도 예. 뭐 오랫동안 먹은 테란이어서 조기석 선수가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죠. 자, 12시 지역을 재가동시키고 있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끝나면 정말 왜 가스가 이렇게 안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스 채취를 꾸준히 안 하면서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좀 질럿 위주로만 형성이 되고 테라는 지금 벌처 위주로 형성을 했을 경우에 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미지를 많이 붓거든요. 예. 프로토스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조기석 선수의 판단은 12시 재건과 함께 1시 앞마당을 안 주면서 그냥 7시 쪽 라인을 다시 건설을 하네요. 자, 경기 시간이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27분, 28분 경과되고 있는 상황. 장기전. 자, 동반 복사. 자, 도재욱 선수도 이제 예.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한 것 같거든요. 도재욱 선수도 프로부들이 많이 죽어서 12시 병력이 지금 한 다섯 부대는 나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게 프로부가 죽어서 병력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 EMP를 피했어요. 맞지 않았고요. 네, EMP는 피했고요. 자, 질럿들이 지금 뛰기 시작합니다. 12시를 공략합니다. 도재욱 선수. 지금 이거 질럿 리콜을 스테시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기석 선수는 남은 멀티가 7시 앞마당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기석이 굉장히 좋은 상황. 맞았어요. 네, 좋은 상황은 맞는데요. 조기석이 이겼다라는 상황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도재욱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12시 날림과 동시에 여기 재건? 네, 여기 재건하고 센터를 잡을 수 있는 200병력을 유지를 하면요. 7시나 12시를 계속해서 병력을 양분해야 되는 조기석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기석 선수는 그래서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
계속 유닛이 생산하다 보면 내가 개스가 어떻게를 알 거거든요. 시청자들이 암 걸리고 있어요. 아 네. 가스 좀 먹으라고! 가스가 지금 제 아비터는 찍혀 있나요? 아비터 그렇죠 안 찍혀 있죠. 가스가 이게 없다 보니까 재우가 제발 가스 좀 먹어라. 예, 이거 만약에 도재욱이 변동 예. 쭉 내려가서 7시 앞마당 쪽으로 한번 또 진격을 해주는 것도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도재욱 선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요, 부딪혀서 테란 병력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7시로 병력을 양분을 하잖아요. 그럼 테란 지키러 가요. 그리고 12시를 또 이제 예, 깨러 예. 온다. 이런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죠. 테란이 12시 날아가잖아요. 7시가 어? 지켜있고 12시가 날아간다. 그럼 테란 바로 한 시로 진격합니다. 다 자, 버리고 가요. 테란이 나와줍니다 일단. 근데 도재욱 선수가 아비터 아직 병력이 있어. 아직 병력이 좀 있고요. 아비터 병력. 아 이거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도재욱은. 도재욱 선수 프로브가 없고 병력이 많은 거를 이용해서 지금 머리 예. 근데 벌처는 좀 없긴 하거든요. 벌처는 진짜로 질렀더니 벌처는 예. 아 근데 벌 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탱크가 탱크가 남았네. 공사범 워낙 많아가지고 남았어요. 예, 전투는 좋았는데 지금 스테시스 한 두 방만 제대로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완벽하게 이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 아, 예. 지금 저 스테시스가 일단 없다는 아쉬움. 그리고 프로토스가 가장 좋은 그림은 센터 병력 다 잡아먹는 거지만 예. 가장 나쁜 상황은 그 반대예요. 그렇죠. 내 병력이 다 죽은 거. 예. 그럼 멀티들이 살아남질 못합니다. 자 일단은 1시 앞마당 돌아가고 있고 1시 돌아가고 있고 네. 조기석 선수는 7시 앞마당과 12시 게스가 아직도 이게 조기석 선수가 이제 센터 병력 싸움을 한번 이겼기 때문에 네. 1시 앞마당은 조기석에게 이제 먹잇감이고요. 아 이게 도재욱 선수가 만약에 진짜 뭐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만은 가스를 계속 채취해서 아비터를 계속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전투에서 뭐 스테시스를 한두 방 더 썼다면 드라군이 네. 바리게이트 역할에서 못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안 받을 덜 받을 피해를 계속 받고 네. 있네요. 그래도 한번 그것들이. 지켜냅니다. 한번 지켜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도재욱 예. 선수는 12시도 깨야 되고 7시도 깨야 되고 깨야 될 때가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 도재욱 선수는 1시와 1시 앞마당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가스까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똑같은 멀티가 되었고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림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녹가스 미션이냐 막 예 지금은 뭐 템플러들이 네. 보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터가 대량으로 보유되어 있어서 스킬들을 예, 예, 예. 많이 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자원이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프로토스가 테란을 압도하기 위해서 뭐 한두 가지라도 더 앞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서고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센터를 잡는 상황에서 테란의 멀티를 계속 끊어주는 플레이가 됐다면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센터를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면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멀티도 계속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테란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모전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졌을 때 계속해서 유리한 싸움은 조기석한테 있는 거죠. 게스가 42, 44, 2씩 들어오지. 네. 2. 이게 뭐 도적소 집에 가스 끊겼나요? 왜? 친환경 프로토스. 네, 그러네요. 미네랄만 미네랄만. 아, 근데 게스가 없는 네. 서킷. 게스가 안 쓰는 세상. 아, 탄소 배출량 제로. 자연주의적인. 네, 예, 아, 예, 친환경 토스. 근데 지금은 이미 경기가 좀 많이 기울어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게스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조기석 선수가 처음 리콜을 잘 막은 순간부터 그렇죠. 네. 프로토스가 살짝 많이 꼬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를 만약에 조기석 선수가 잡아간다면 베슬의 EMP 적중률. 이게 생계 요인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아 지지 경기 지지 선언하고만은 도재욱 선수입니다. 33분여간의 대접전 끝에 조기석 선수가 2킬을 찍으면서 별풍선 1000개 누적됐습니다. Here I stand now alone to die. The empty space, the word